아 이건 진짜 싫어. 이 새끼 뭔가 문제가 있다. 뭐하러 숨겨? 어차피 관종이어서 그거 하는 건데. 전 남자친구 중에 한 명이 돋보기에 뜬 거야. 뭔가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좋아요. 아! 맨날 하죠 인스타는. 네 그렇죠. 중독. 네. 네. SNS 없이 못 사는 스타일이라. 한 시간에 60번 들어갈걸? 나도. 요새 그런 게 생겼더만 최근 거를 다 보셨습니다. 아, 그거 짜증나. 여러분 열심히 좀 하세요. 좀 보게. 인스타 알람 뜨면 그걸 제일 먼저 보지 않아요? 맞아, 누구님이 팔로우 하셨습니다. 누구님이 좋아요 누르셨습니다. 누구냐? 맞아. 댓글도 한 번 더 보고 좋아요 누가 눌렀나 보고 좋아요 누른 사람 누군지 한번 보고. 관종 맞으시네. 저는 사진 올리는 거? 사진도 올리고 인맥 관리라고 하죠. 사람 관리? 네. 요즘에는 약간 게시물을 좀 올리긴 하는데 보통은 약간 스토리? 그러니까 알지 동그라미. 아 스토리! 스토리 내가, 스토리가 1위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어 얘들아. 나는 눈팅? 다른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러 다니지. 그거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야? 그렇지. 해시태그 이렇게 웃어. 아니 오빠죠? 아니 요새 그게 되게 많지만 유행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댓글에는 이모티콘을 받고 그 밑에 해시태그. 나 너무 부끄러워. 그 해시태그를 많이 한 게 게시글에 너무 딱 보이면은 너무 관종 같은 게 티가 나니까 댓글에다가 숨기는 거지. 보이면 약간 조금 너무 약간 좋아요 수에 집착하는 애 같으니까. 관종 같단 말이야. 맞잖아. 아니 맞는데 약간 숨겨놓으면 깔끔하기도 하고. 뭐하러 숨겨? 어차피 관종이어서 그거 하는 건데. 심지어 댓글도 숨겨. 댓글에 댓글로 샵태그 하잖아. 동준이! 응! 그러니까 일상, 뭐 데일리 이런 건 오케이. 근데 전혀 상관없는 걸 해시태그 하는 사람 진짜 많아. 그건 맞아. 집구석에서 이불 찍어 올렸는데 해시태그 뭐 서울, 강남. 맞아. 대치 막 이러면서. 대치 막 청담, 클럽. 근데 그거 알아? 해시태그 많으면은 게시 안 되는 거? 진짜? 해시태그 개수 제한도 있어. 자기 사진을 올려. 해시태그 훈녀. 아 이건 진짜 싫어. 그거 맞네. 오늘의 훈녀. 일기처럼 뒤죽박죽 나의 일상에 대한 일기 하면서 이게 겁나 어울려 막. 근데 그런 건 있잖아. 오늘은 꼭 남겨야 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 헤어졌을 때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그런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행복했을 때를 쓰는 타입이어가지고 뭐 몇 살 때 나는 이랬는데 작년에 내 일기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 하면서 탁 올려. 근데 뭐 그 본인의 표현 방식이니까 일기처럼 남기는 거 근데 난 못하겠어. 제 지인은 아예 그냥 자기 일기 어카운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아 그런 건 괜찮아. 자기의 삶을 인스타 속에 저장해놓는 개념인 거잖아. 누구 저격하는 애들 있잖아. 나 저격겸. 야 너 진짜 그러지 마 이러면서 막 착 시작해가지고 막 절대 그 이름 얘기 안 해. 야 설마 걔? 아니야 카톡해. 음식 스타그램. 그냥 먹스타그램. 아예 인스타 시작을 음식 사진만 올려놨었지. 맞아. 먹스타그램으로 이거를 계정을 막 두 개씩 쓰면서 근데 음식 사진을 잘 찍으면은 여기 어디냐 가보고 싶다 이러는데 그 차에 치이는 고라니처럼 찍어놓고서는 이거를 음식 사진이라고 올린 애들이 있어. 항상 이쁘게 플레이팅되고 이쁜 곳에서만 먹나? 얘 뭐야? 왜? 나는? 나랑은 감자탕 먹었던 것 같은데. 안 건드린 거 한번 찍고 한 입 먹고 찍고 다 먹은 것도 찍고. 아니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국밥을 너무 좋아하잖아. 국밥을 나오기 전에 찍고 먹고 한번 휘저은 거 찍고 다 비운 걸 꼭 찍어서 올렸었어. 이렇게 세 개를 상당히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가게 상호명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 맞아, 먹게 가서 맵 좀 찍어놔줬으면 좋겠어. 위치즈 멍스타그램.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으면은 보통은 다들 그거를 하는 것 같아. 연예인 최애 보여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집 애가 이쁜 것쯤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 보통 양스타그램, 멍스타그램 하잖아.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좋아요까지 다 끌어모으려고 캣, 독, 독스타그램, 캣스타그램. 반려동물의 인스타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 인스타에 올리시면서 그 글도 되게 센스 있게 적어놔. 맞아 재밌게 올리셔. 얘 이름은 예를 들어서 미미야. 근데 자기가 이름 지어서 나비 이러면서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개인 SNS인데 자기 그런 사진은 하나도 안 올리고 그냥 계속 동물 사진만 올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동물을 팔로우했던가? 그러니까 원래 귀여운 게 되게 사람한테 좋대. 이거 끝날 때까지 가. 쭈루루루. 더 이상 안 내려갈 때까지 가. 패션 스타그램? 이게 나의 패션이다. 무조건 갈아입는 방이야. 그리고 앞에 전신 거울 있어. 이렇게 약간 누우셔. 그리고 핸드폰 항상 뒤집어져 있어.
출근 직전에 어, 찍을 그치, 앞에서 그치. 그 신발장 샷. 아니면 남들이 찍어주는 사진이 필요한데.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신발까지 보이게 이렇게 찍을 너 방금 수 그렇게 찍었잖아. 아, 아 비밀이야. 옷에 자부심 있는 애들은 패션에 대한 해시태그를 아, 쫙 그렇지. 패션, 패션 스타그램, 뭐 DDP 패션 모델. 어, 맞아 맞아 맞아. 무슨 워킹 뭐 이런 맞아, 거. 맞아 맞아 좀, 맞아. 오늘 이렇게 입었다. 나는 오늘도 옷을 산다. 약간 아, 이런 느낌이잖아. 유행 유용을 본다던가 아니면 모래 색 이런 거 볼 때 좀 보는 것 같아. 럽스타야. 아 진짜. 저 물 좀 마실래. 근데 럽스타도 꽁냥꽁냥 귀여우면 계속 볼만하거든? 아니 그냥 짜증. 커플들도 유명한 커플들 있잖아. 아 그거 더 싫어. 지랄이야. 적당량이라는 게 있어. 주말에 딱 만나서 올린 요만큼 요만큼 이런 것까진 괜찮아. 얼굴 얼굴인 것보다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이 사진. 근데 하루에 한 번 올라오는 게 죄다 약간 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 바로 끊어버리지. 이건 사실 내 고백인데 숨겨. 나는 럽스타그램 많이 올라오는 친구들이 뜨잖아. 아 숨김을 해놓는다고? 안 보기를 해. 이분들이 이제 헤어지시면 하나둘씩 착착착착 사라져. 어. 그러면 이제 다시 다시 팔로우야? 다시 친구 하는 거지. 아메리카노 한잔 했고 오늘도 열심히. 아, 그치. 요즘 갬성 카페 책상 여기 있잖아. 아, 먹을 때 이러고 먹어야 되잖아. 예쁜 벽 이런 거. 이게 데코 이런 거지. 그리고 여기 다 공사장이잖아. 그런 사람도 봤어. 테이크아웃인데 먹을 잔을 달라고. 먹을 잔 두고 찍고 담아주세요. 우와. 근데 그런 데는 진짜 사진이 진짜 예쁘게 나오긴 해. 제일 중요한 거. 뭐 약간 구도적이나 아, 약간 예쁘게 미적으로 예쁘게 그 공간을 찍는 게 있다? 그러면 너무 이뻐 보여서 여긴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그것만 아예 전문적으로 피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대만 카페만 카페 푸시는 사람들. 예쁜 카페를 가고 싶다 이럴 때 인스타에 어디 카페 찾아보잖아. 카페나 케이크 사진 남들한테 이게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다 먹은 사진 올리는 거야. 찍을 시간조차 없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다. 그래도 뭔지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뭔지 궁금하면 와서 먹어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싶은데 인스타는 사진을 같이 올려야 되니까는 그거를 사진을 난 근데 그거 진짜 친한 친구잖아. 댓글 달아. 이게 네 얼굴은 뭔 상관 아니야. 발이 참 밝군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이런 시를 올리면 이 새끼 뭔가 문제가 있다. 검은색 사진 올려놓고 밑에 그 이만큼 그. 이 새끼 지금 술 마셔야 된다. 아니, 술 마셔야 된다가 아니라 술 마셨다. SNS에 올릴까? 아니야 이건 너무 나 힘들다고 찡찡대는 것 같으니까 안 올리게 돼. 그래서 뭐 썼다가 지우고 그냥 사진만 딱 올려. 새벽 2시 새벽 3시 근데 이거를 아침에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아침 출근해가지고 미어 터지는 지옥철에서 새끼 뭐야 맞아 바로 팔로 끊어버림. 연락하면 받아주긴 할 텐데 그래도 약간 뭔가 얘한테 이거 말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도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내려놓다가 그래, SNS 어제까지만 해도 막 신난 사람이 갑자기 오늘 이렇게 하면 쟤는 아직 사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 그냥. 문쟁이야. 진짜 많아. 문쟁이 진짜 많죠. 게시물이 하나도 없는데 팔로잉은 엄청 많아. 맞아. 남들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게 재밌어. 아 얘도 잘 살고 있구나. 얘도 잘 살고 있구나. 난 근데 좋아해도 잘 안 누른다. 아 그래? 귀찮아서 그냥 툭. 난 내가 이쁜 것만 눌러. 엄지 약간 미끄러졌으면 좋겠어. 와 근데 이거 누르면 다시 취소하는 것도 약간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심지어 댓글도 잘 안 남기는 편이어서 사진으로만 보는 거지. 이미지로만. 눈팅 좋아. 눈팅 좋아. 재밌어. 돋보기 보는 수준이면 눈팅이 지금. 그치. 전 남자친구 중에 한 명이 돋보기에 뜬 거야. 그래서 들어갔지. 그래서 또 이제 막 돌고 있었어. 뭔가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좋아요. 아! 얘가 이렇게 건재하구나. 그냥 이렇게 잘 살아있고. 잘 살아있구나. 뭐 그런 거? 그런 거 보는 용이니까. 인스타 좀 많이 업데이트 해주세요. 야, 눈팅 좋다는데 그게 재미라고. 볼 거 없으니까 많이 많이, 자주 많이 해주세요. 나도 그렇고. 아니, 근데 우리는 투머치까지는 아니야. 아, 원래 투머치는 아니야? 여기 있네. 어디 맞다 이런 거 찍고 맛있겠다 이런 거 찍고 이 로딩 얘기 짝대기 바가 있잖아. 하나만 올리면 이래. 맞아 맞아. 두 개 올리면 이런단 말이야. 그치? 막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이렇게 있어. 아 그거 짜증나. 질문 에스크 받는 거 있잖아. 그거는 오케이. 왜냐면 그거는 한 명 한 명 대답해 드리는 게 어떤 얘기니까. 근데 진짜 10분에 한 번 걸어가고 있는 거 이거 본 거 이거 맞아, 본 맞아, 거 맞아. 그렇게 스토리를 하는 사람도 사진을 되게 잘 찍더라고. 응 그치. 그 순간을 잘 캐치를 하니까 사진을 잘 찍는 게 아닐까 사람. 진짜 신기해. 스토리는 확대가 안 돼. 아 맞아.
아 왠지 그냥 내 사진을 올리면 누군가 이렇게 확대해서 나의 단점들을 보실 것 같은데 내가 올린 그 사이즈 그대로 봐야 돼. 맞아. 윤성혁 씨, 김경준 씨. 김경준 빼주시고요. 아, 예, 요즘 예, 예. 김하은이 등급. 박하은이거든요. 박. 성혁 씨, 하은 씨. 갑자기 이렇게 거리를 씨. 둔다고? 갑 씨. 내가 범접하기엔 너무 라이브 춤들. 아이고. 항상 누가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할 때 제가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막 아 연희입니다 이러면은 아 이세연한테 관심 주지 마요. 누가 한 명이 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뜬 다음에 다음 뜨는 알람이 누구와 누구 합방 합방합니다. 맞아. 거의 그거는 세트로 한 두 개가 알람이 떠. 성혁이 형이 자꾸 같이 하자고 이렇게 뭐 요청을 보내면 무조건 거부해. 맞아. 아 갑자기 싫어. 하은이 유재석 형 진행 개사래. 그리고 하은이가 얘기하잖아.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맞아. 약간 좀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야.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잖아. 그럼 그냥 좋아. 근데 라이브 좋아. 라이브 좋아. 보는 거 되게 재밌어. 근데 내가는 못하겠어.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나 인스타 괜찮아. 이상한 거 없어. 근데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면서 얘기해. 확인을 못했거든 오늘.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지. 근데 그걸 못해. 뭔가 낯간지러워서. 아 그리고 올릴 것도 없기도 하잖아. 맞아. 어디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맞아. 어장 관리하는 사람 있어. 나랑 얘랑 분명 마파를 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언팔이 돼 있어. 맞아. 자기가 팔로잉을 그 200명대 이하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인스타에 대한 그런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 품격에 나를 희생시키려고 나를 언팔하는 거야. 그럼 내가 왜 팔로잉할 이유가 없지? 끝인가? 하루 나도 언팔하는 거지. 맞아. 나는 눈팅족으로서 다양하게 많이 올리면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일상 소식을 듣고 싶어서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더 재밌는 김경준과 이세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셀카와 본인이 조금 다르더라도 어플을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얘기 안 해. 나 얘기. 아 오케이 오케이. 와이픽처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아 이거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왜? 와픽 멤버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네. 그분의 미의 기준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도 그분이 나 봤을 때 내가 제일 잘생겨 보일 수 있잖아. 아무 안 했어. 방금 피식 씩 풋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